2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의 내용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왕들에 대한 평가가 갈리기도 하지만 이 히스기야만큼은 모든 학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된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왕들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18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정직을 행한 왕들조차 하지 못한 의로운 행동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큰 절망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바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왕들보다도 하나님을 선하게 섬겼던 히스기야에게 겨우 39밖에 안 되는 나이에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 집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못바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후에 유다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갑작스런 죽음이 닥치게 된 경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만약 저였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배신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외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위기 가운데 원망의 말과 절망의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심히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꺼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삶을 살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존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는 진실과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꾸밀 때도 있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진실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절망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돌이켜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했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일을 행했는데 선하지 못한 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여러분, 절대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이 있을 때 사실 히스기야는 국가 정세를 통해 이집트나 주변국들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고 이것 또한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그 모든 보험들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그 의지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기도하며 그 아수르의 공격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에 히스기야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반복한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윗 이후에 이러한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 바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를 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은 죄를 졌을 때 도망쳤고 한 사람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께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갔고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히스기야보다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또한 히스기야만큼 귀한, 히스기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고난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